네, 안녕하세요. 백만벌 미스터리 레츠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지내게 된 지인 누님으로부터 전달받게 된 이야기, 즉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누님께서 이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어차피 오래된 내용이다 보니 상관없다고 하셨음을 밝힙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가는 돌비 공부라디오에서 보시고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약 10수년 전쯤이 될 것입니다. 지역은 항구도시로 유명한 지역의 30대 남성 똘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숫기도 없고 이성에 대한 경험이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조금 고된 일을 하다 보니 급여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한날 저희 누님한테 곧 결혼할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누님의 의견으로 본인이 봐도 남자로서의 매력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대부터 머리가 벗겨졌고 키도 그리 크지가 않았으며 어느 여성이 봐도 매력을 못 느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어요. 딱히 이분을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골에 보통 혼자 사시는 분들, 여성의 경험이 업소에 다니는 여성들, 즉 자신의 수입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직업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성분들에 대한 경험만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나도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만나면 좋죠. 좋은 분 만나면은. 그러던 중 어느 채팅사이트, 10에서 20년 전쯤이니까 채팅사이트가 유행했고 SNS가 그렇게 보편화된 시절은 아닙니다. 그 사이트에서 어느 여성분을 알게 됩니다. 이 여성분은 20대였고요. 어차피 얼굴도 모르고 할 테니 그냥 접근을 한 것인지 꽃뱀으로 접근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친구에게 오빠, 오빠 하면서 살랑살랑 했다고 합니다. 30대 초반 혹은 중반쯤 되는 남성이 20대 초반 여성에게 오빠 소리 들으면 얼마나 설렙니까? 당시 똘비는 지방도시에 살고 있었고 여성분은 서울 사람인데 이분을 돌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서울 여성분들 그 당시 말투 얼마나 조신하고 이쁩니까? 그래서 거기에 홀딱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고 오로지 채팅과 통화만으로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사랑이 점점 싹트는 거죠. 아무래도 똘비가 하는 일이 주간 일도 하지만 야간 일도 병행해서 하는 일이었던지라 더군다나 돌자 이 여성분도 굳이 내려와서 만남을 갖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누님의 말씀에 따르면 채팅과 전화, 사진만으로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누님이 추가적으로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의외로 남자들이 단순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똘비가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돌자가 다른 여성, 그러니까 본인보다 이쁘고 늘씬한 여성분의 사진을 찾아서 이거 오늘 찍은 사진이야 어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걸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 및 도용이죠. 그런데 똘비는 또 그걸 철석같이 믿어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5년이 흘렀는데 그래도 통화하고 메신저로 주고받은 세월이 있다 보니 한날은 이 돌자가 똘비에게 가족이 아프네, 돈이 필요하네 하면서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의 돈을 한 번에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한날은 100, 한날은 200, 한날은 300, 뭐 한날은 50,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다 할지라도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1, 2만 원이야 뭐 저도 그만인 금액이지만은 자그마치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10에서 20년 전에 말이죠. 상당히 큰 액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똘비는 그녀에게 푹 빠진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이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거기다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결혼하는 상상. 나는 이미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비는 이미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있고요. 뭐 여러가지 기대를 하면서 드디어 5년 만에 돌자와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똘비는 막상 돌자를 만났는데 사진과는 전혀 다른 여성분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 원래 보냈던 사진이 원피스에 나오는 남이 이쁘고 늘씬한 여성분이라면 실제로 만남을 가진 여성은 악마의 열매를 먹기 전 알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통화하고 채팅하고 했던 세월 때문에 그렇게 실망감이 크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좋았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종종 만나서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연인 관계가 되면은 진도를 나가지 않겠습니까? 알고 지낸 세월도 있다 보니 이 친구도 내성적인 성격이긴 했지만 진도를 나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손만 잡았다고 했는데 맘먹고 진도를 나가려고 하면은 생리 중이다, 몸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터치를 피하고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자 여성분은 똘비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나 봐요. 이제 서서히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텀이 1시간, 2시간, 한 20분, 30분 가다가 나중에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똘비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방도시에서 서울까지 차로 가도 5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KTX를 타고 간다고 해도 2시간이면 가지만 만나줄지도 의문이고 해서 끙끙 앓으면서 연락을 간간히 하고 지내다가 결론적으로는 연락이 두절되게 됩니다. 연락이 두절되니까 돌자한테 돈을 보내준 것이 생각나는 거죠. 1,000만 원. 그 하소연을 우리 누님한테 하니까 누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님이 그 여자 집 알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똘비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1,000만 원어치 하고 와라. 괘씸하지 않냐? 한 번에 100만 원씩 하고 와라. 라고 했더니 그 후로 똘비의 소식은 누님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상처가 되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40대가 된 똘비 그분께서도 가정을 이루시고 잘 지내시고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100만 볼 미스터리 레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